반갑습니다. 녹화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브리치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금 6층에 있으니까 브리치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청량리에서 브리치런 하군요. 이 기차역에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의 왕십리 역까지 좀 5분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버스 촬영하고 일단은 왕십리 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청량리에서 프리차를 할 거니까 앞으로 염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팔로워 캠페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프리치나 하실 때는 일단 6층으로 가시면 되고요. 일단은 암시골 또는 방명록을 적어가지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. 참고하세요. 그렇지.
진짜 여신 같아요. 하여튼 안 나오네. 자, 팔로우 두 회 캠페인하는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부터는 이제는 청량리점만 프리 채널 할까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기차역이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좀 개이득이긴 한데 다음 주는 서울 역점에서 프리 채널하고 그렇게 됩니다. 아니면 청량리에서 계속 봤어. 오늘 왜 창설을 안 넣을까요, 여러분들? 일단 창설은 좀 안 나옵니다. 일단은. 안 나오네요. 지금 팔로우 두 개를 계속 보너스로 붙고 있답니다. 와, 이제 카리스마까지 갔습니다. 카리스마까지. 그렇습니다.
얘 나왔다. 4만 몇 점일까요? 46,365점. 11시 넘었네요. 다음 주이면은 서울 역점에서 프리트를 하고, 20일은 창원에서 마산에서 프리트를 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. 근데 1등 안 나오네요. 158만입니다.
오늘 일단은 실수로를 보통을 해버렸습니다. 이거는 지금 진행하면서 어려운 거를 제일 잘하는데 쉬운 걸로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. 어려운 모드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. 아이씨 모르겠다. 접수 다 빠져버리네. 그랬어요 이게? 아유 계정 안 나오네. 159만 좀 160만 갈 수 있어요. 160만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못 넘어가면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팔로 두 배까지 하면 최초에는 160만까지 갈 수 있어요. 그렇지.
각광이네. 어, 160만 진짜 넘어가네요. 제가 좋아하는 열차가 열차 도쿄역이 그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찍고 갈 수 있어요. 7월 9월 20일까지가 주요 산타임입니다. 메이킹 드라마가 그대로네요. 일단은 엄청 예쁘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추석 연휴 토요일 날에 서울 역점에서 프리채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